이제 남자분들 거기가 온도가 낮아야 건강하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 춥고 막 그냥 싫어 정말 자부하고 열통 넘게 쓴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뭐 하나라도 써보세요. 그 비밀의 제품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은 제가 9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아주 카테고리별로 완벽하게 제품을 꾸려왔습니다. 진정 제품, 각질, 모공 제품, 남자 메이크업 제품, 그리고 이거 한 끗 차이로 완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런 제품들까지 싹 정리해왔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거 쏙쏙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피부의 진정 시켜줘야 되잖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면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트러블 나거나 운동 많이 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이렇게 피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트러블이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반복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났을 때 어떻게 케어하냐,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케어하냐, 제가 잘 쓰는 제품들 딱 알려드릴게요. 토리든 밸런스풀 시카토너 패드. 이 제품을 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계속 썼는데 이 제품 쓰다가 다른 것도 써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패드 여러 개를 테스트 해보거든요. 근데 순하게 각질 제거도 해주면서 피부 진정까지, 그리고 저는 특히나 좁쌀의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쓰고 거의 지금 한 4통 5통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에센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에센스 양 많다 하는 패드들 많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은 좀 마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토리든 이 밸런스풀 시카토너 패드는 안 말라. 완전 찰랑찰랑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엠보 있는 패드들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액체가 많아서 그런지 이 원단, 이 솜에 아주 가득가득하게 이 에센스가 담겨 있어서 이게 엠보면으로 닦아도 자국이 거의 없다시피 느껴지는 정도? 오히려 뒷면, 순면으로 닦았을 때가 뭐 좀 뻣뻣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이 제품은 뭐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지금도 보시면 이만큼밖에 안 남았죠. 뭐 보통 화장품들이 뭐 내성이 생긴다 어쩐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는 내성이 생기는 경험을 한 적이 딱히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 다른 토너를 섞어 쓰긴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자부하고 열통 넘게 쓴 그런 제품이에요. 아마 간증 후기도 워낙 많고 뭐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들어가도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일반 소비자분들, 코덕분들도 이 제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얼굴에만 쓰는 게 아니고 몸에 써도 되거든요. 우리 몸들은 전용 미스트 있잖아요. 제가 막 이것저것 써봤는데 뭐 물론 괜찮은 것도 있어. 근데 그렇게 막 효과가 막 진짜 번들어지게 막 그런 제품들을 사실 찾진 못했어요. 근데 차라리 완전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완전 지성 피부가 아니라면 이 제품을 몸들임 있는 곳에 뿌리셔도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신상템이지 않을까 싶은데 브링그린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구경하다가 저는 신상 나오면 그런 거 꼭 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딱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 아무도 홍보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 올리브영에 등록되자마자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벌써 절반 넘게 썼습니다. 이 제품 딱 처음에 끌렸던 건 우선 이뻐. 브링그린 왜 이렇게 이뻐졌어? 브링그린 이뻐 이제. 근데 이 제품을 딱 썼을 때 느껴졌던 거는 우와 이거 진정이나 트러블 여드름의 효과 굉장히 좋겠다 였어요. 왜냐면 향부터가 이 향이 우리 옛날에 티트리 제품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티트리 워낙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향이 납니다. 근데 이 징크테카가 또 좋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성분 있잖아요. 그거에 막 5배 이렇게 좋은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진정과 더불어서 흔적 케어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러블 관리한답시고 진정 제품들 많이 쓰잖아요. 그럼 트러블이 나왔다가 들어가, 그러면 그 나왔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흔적이 남는 거거든. 근데 그 흔적까지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감이 굉장히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것 같지만 속까지 꽉 채워주는 그런 미친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티트리 향이 너무 세서 싫어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진정이나 항염 효과 있는 제품들을 약간 뭐 면도하고 피난 부분 이런 데 닿으면 되게 따가워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진정 카테고리 마지막,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크림입니다. 이 제품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졌습니다. 얼굴만하게 100ml짜리로 나왔는데 이 제품이 이전에는 50ml짜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100ml짜리 나오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 팍팍 써도 마음에 안심이 가고 그리고 가격대가 더 착해졌더라고요. 뭐 100ml에 50ml 주고 30ml 주고 해서 막 총 150ml 막 이렇게 이상을 주는데 가격이 2만원 초반대에
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혜자 구성이다. 이 미니어처들은 사실 여행 가거나 외박할 때 쓰기에도 너무 좋고, 이거 다 쓰고 나서 집에서 계속 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안 사면 좀 바보 같은 느낌의 기획 세트 구성이더라고요. 근데 이 메이크프램의 이 용기 자체들, 용량 상관없이 이 용기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꽤 썼거든요? 보면 여기 중간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 쓰면 짤 때 약간 공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끌어서 아래로 내려줘야 아주 팍팍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뭐 다 좋아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우리 각질 모공 관리 또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결국에 피부 좋아 보이는 사람들 보면 피부가 반딱반딱한 것보다도 피부 결이 굉장히 좋거든요. 막 트러블이 있어도 피부 결이 되게 고르면 이 사람 피부 되게 좋다. 근데 요즘 좀 트러블이 조금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피부결도 푸석푸석해. 근데 여드름은 트러블 없어. 그러면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 2.0. 이 제품은 제가 광고했던 제품이기도 한데, 광고한 거를 떠나서 제가 내돈내산해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폼클렌징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샤워 부스 안에도 있고 세면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한 화장실을 두 개를 다 놓은 거야. 그게 뭐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도 있고 샤워 부스에서 샤워하면서 세수할 때도 있으니까 저는 둘 다 놓고 쓸 정도인데,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런 폼클렌징 옛날 막 어디선가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올리브영의 이만한 크기의 폼클렌징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폼클렌징 사실 한번 정착하면 계속해서 그냥 주구장창 그거 쓰잖아요. 팍팍 짜서 거품 막 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제격인 거예요. 근데 이거 300ml가 정가도 2만원 정도, 2만원대인데 할인하니까 뭐 14,000원, 15,000원 막 이 정도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왜 안 사? 너무 좋잖아. 이 제품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특히나 저 같은 수부지 피부나 아니면 기름 뿜뿜 하시는 지성 피부 진짜 강추합니다. 이 제품을 제가 써보고 가장 좋았던 거는 피부가 딱 세안하고 나면 그 예전에 흔히들 말하는 뽀득뽀득한 느낌 알죠? 뽀득뽀득한 애들은 보통 건조해. 근데 얘는 안 건조한데 뽀득뽀득해요. 그러니까 세안했을 때 이 깨운함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하랑 바하가 은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평소에 그냥 데일리 세안만으로도 어느 정도 각질 정리와 이런 블랙헤드 모공 이런 관리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필로우 차가버섯 앰플. 이 제품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저 같은 수부지 피부나 지성 피부분들이 모공에 좋다는 제품 썼을 때 굉장히 끈덕하고 막 흡수 안 되고 막 오히려 트러블 나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에필로우 제품은 제가 써본 모공 앰플 중에 가장 사용감이 순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차르르 물처럼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심지어 두 번 레이어링을 해도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모공 관리는 좀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제품을 못 찾았었다, 모공 제품 쓰면 트러블 나고 좀 순하지 않고 자극적이더라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크림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흔적 장벽 크림. 이 제품도 내돈내산인데, 이 제품은 세럼이랑 크림이 이런 합쳐서 판매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는데 세럼은 아직 안 써봤고 크림만 먼저 써보고 있거든요. 먼저 이런 레티놀 성분 같은 경우에 피부에 굉장히 강력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부가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렸던 스킨케어를 단계별로 다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진정 카테고리 4개를 다 발랐어. 이렇게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이 레티놀 시카 크림을 한 손가락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 소량을 펼쳐서 펴바르고 하거든요. 모공이나 피부결에 조금 더 고민인 부분에다가 발라주면 이게 딱 바르자마자 기분 탓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피부가 확 좋아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거는 기분 탓이야.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피부가 약간 반들반들 맨질맨질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꾸준히 쓰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내 피부 결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내 피부가 왜 알게 모르게 광이 살짝 나지?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남자 메이크업 타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은 우리 남성분들 그냥 뭐라도 하나 사서 써보세요. 그리고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그냥 이거 뭐 하나 선물해줘보세요. 아주 좋아할 겁니다. 비레디 투루톤 로션. 이 제품은 제품명에 있듯이 로션이에요. 비비크림이나 CC크림과는 또 다른 로션입니다. 그냥 딱 짜면 흰색인데 이걸 문지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 피부색 살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걸 딱 발랐을 때 느낌이 뭐냐면 우와! 개신기해.
약간 우와 개 약간 이 반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들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분들 중에 아 남자친구가 화장품 바르는 거 진짜 싫어하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근데 피부는 좀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모든 거를 한 번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다 발라야 돼요. 이걸 한번 바르고 우리 메이크업 하듯이 한번더그 위에 또 바른다 하면 밀릴 수 있고 흡수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에 다 바르시는 게 좋아요. 아이디얼 폼앤 베러톤 커버 쿠션. 난 이제 쿠션 쓴다 하시는 분들 남자 쿠션에서 이게 1등인 것 같아요. 이거 써보고 진짜 좋았던 게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남자 쿠션이라고 나온 제품들 써봤을 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싫었던 게이 퍼프가 절여지는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약간의 수분감은 주면서 보송하게 해주고 싶고 약간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밀착시키고 싶어하는 남자 쿠션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품들 보면 쓰다 보면 퍼프가 진짜 더러워지고 퍼프를 이렇게 밀어냈을 때 여기에 밀려나고 막 때처럼 뭐가 엄청 나와요. 근데 그거는 메이크업 초보자이신 분들이 쓰다 보면 피부가 계속 밀리고 밀착이 처음처럼 안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디얼 폼 앤 쿠션은 이 퍼프 자체가 우선 합격이었어. 그리고 주우잼님이 사실 모델이니까 좋을 것 같아서 써본 것도 있어요. 근데 써보고 나니까 이 단단함 정도가 애초에 이 많이 묻어나오지 않게끔 설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많이 묻어나오지 않아도 나는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찍고 여기에 저 덜어낸 거 보이시죠? 덜어낸 다음에 피부에 올리세요. 그러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 쿠션은 적당한 세미매트 제형이어서 파우더 따로 안 하셔도 웬만한 분들 괜찮으실 거고 지속력도 괜찮아요. 이 제품은 페리페라 아이브로우인데요. 1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거든요. 저는 심지어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남자 눈썹 분명히 좋은 제품 많고 저도 잘 쓴 제품들 많은데 이 제품 추천드리는 게 굉장히 얇고 발색력 적당하고 지속력도 적당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남자 화장품들의 가격대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수요가 적잖아. 그러면 뭐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아이브로우 한 5,000원? 뭐 더 세일하면 4,000원에도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얇다 보니까 눈썹을 세세하게 특히나 눈꼬리 쪽 우리 눈썹 꼬리 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썹 꼬리 쪽 세밀하게 하기도 좋고 앞에 머리 채울 때도 한올한올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뭐 눈 끝에 조금 음영 주고 싶다 하실 때도 좋고 입술에 음영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언제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쇼츠 보니까 남자분들 눈 밑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조금 진하긴 한데 손에 힘을 진짜 빼고 쓱 그리면 예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 제품 있는 거 싫고 한 개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는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아이브로우라 그만큼 가성비 그 가성비라고 말하기도 뭐해 어쨌든 좋아요. 이거는 오브제 립밤. 이거 너무 유명하죠? 저한테는 사실 컬러가 조금 진하고 번들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남자 립밤에서는 오브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나는 진짜 돈 더 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바비브라운 그 컬러 립밤 있잖아요. 거기서 베어핑크 컬러 그거 추천드리고 나는 조금 더 진한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시면 샤넬에 조금 빨간 컬러 립밤 있어요.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 want you 나는 조금 더 관리 이 한 끗 차이로 아, 이 남자 좀 추는데? 눈길이 가네? 약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비밀의 제품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어웨이 루미너스 네일 에센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손톱 영양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도 손톱이 좀 이렇게 약간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핸드크림이나 핸드밤을 아무리 발라도 이 손톱 부분엔 손톱 영양제를 써줘야 정확하게 케어가 되거든요. 이 제품을 쓰고 안 쓰고에 이 남자분들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이 손을 내밀 때 손톱 정리되어 있는 건 기본인데 손톱이 진짜 세상 갈라지고 손톱이 세상 막 이상해 막 가뭄이야 이러면 진짜 손 넣을 때 살짝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심한 거 하나에서 진짜 이 사람은 평소에 관리도 열심히 하고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미지를 딱 박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톱입니다. 손톱 영양제 이거 브랜드 아니어도 쿠팡에도 저렴한 거 많아요. 그냥 뭐 하나라도 써보세요. 지속력이 오래가진 않으니까 가방에 하나, 주머니에 하나, 뭐 차에 하나, 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어느 곳에 그냥 저렴한 거 하나씩 다 배치해놓고 중요한 미팅, 데이트, 소개팅 나갈 때 꼭 한번 써보세요.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CKD 레티노콜라겐 저분자 300 괄사 리프팅 세럼. 이거 왜 가져왔냐면 사실 이런 괄사 제품들이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 근데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는 정확히 또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은은하게 알게 모르는 정도의 변화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 효과 있나 테스트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쪽만 한 달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비대칭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알게 모르게 효과가 있고 이걸 쓰고 나면 얼굴 라인이나 턱선이 조금 더 살아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른 체형인데 얼굴에는 살이 조금 있고 저는 뭐 맨날 밤에 야식 먹고 짠 거 먹고 식단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얼굴은 사실 업데이트거든요. 그 저는 아침에 이런 거 촬영 있거나 중요한 약속 있을 때는 괄사를 꼭 해줍니다. 근데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얼굴의 이 면적과 이 얼굴 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심지어 티도 안 나잖아요. 뭐 밖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건 하나 갖고 있으면 또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강추. 벤튼 퍼펙트 프레쉬 남성 청결제. 남자분들 중에 남성 청결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여성분들은 여성 청결제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양한데 남성 청결제는 저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이런 제품들. 근데 저는 쓸 때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들 써봐도 다 만족도가 낮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너무 차갑게 쿨링에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그냥 얼음장처럼 그냥 마비시키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남자분들의 거기가 온도가 낮아야 건강하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전 좀 자극적이고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느낌이 들면서 샤워할 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다가 벤튼에서 이번에 수완형이랑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진짜 거품부터 이런 쿨링감이나 사용감이나 향 이런 모든 거를 다 잡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여자친구 있는 남자애들 중에서는 남성 청결제 쓰는 애들이 좀 있고 여자친구 없는 이제 연애 경험이 별로 없거나 연애 오래 쉰 친구들은 이 남성 청결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여자친구가 있거나 관리하는 친구들은 남성 청결제를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많은 확률로 쓰고 있지 않더라 라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진짜 한 끗 차이고 만약에 뭐 애인이 우리 집에 놀러 오든 아니면 내가 놀러가는 뭐 했을 때 남성 청결제를 봤을 때 그 이성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사실 정확한 건 모르겠어 저도. 근데 그렇대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뭐 나쁠 거 없지. 오히려 뭐 깔끔하고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뭐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 한 끗 차이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카테고리별로 좋은 제품들 싹싹 모아서 선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의 추천템도 알려주시면 제가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사서 한번 하나하나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올영 세일에서도 다들 좋은 제품들 겟하시길 바라고 현명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안녕!